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이야, 오늘 바람이 막 겁나게 붑니다. 와, 이거 바람에 불어 막 난리 당깁니다, 여러분들. 아니, 제가 여기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에 와 있는데요. 토지가 너무 싸게 나왔어요. 옆에 천이 조그마한 게 흐르는데 물도 깨끗하고, 예, 여러분들 이쪽에 보면 여기 모량, 여기 옛날에 있었었어요. 근데 이 도로가 다 폐간됐어요. 이 도로는 이 철길을 아예 쓰지 않고, 옆에 지금 지나다니는 이 차 소리가 나는 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예, 건천 IC 가기 전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평수도 괜찮고, 예, 물도 확보가 되어 있고, 전기는 넣기에 조금 애매한데, 요거 그냥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왜? 금액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와, 요렇게 돼 있는데,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자연이 하긴 좋은데 차 소리 조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 소리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금액이 싸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치 참 좋네요. 예, 요렇게까지 설명드렸고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지목탑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면적은 238.9평인데요 매매가 좋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경부고속도로 보이시죠? 그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여기 천이 쫄쫄쫄쫄 흘러내려가고 여기 땅을 딱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이시죠? 이렇게 요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현장 오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차를 저 입구 쪽에 제가 대놨어요. 저쪽에 그 통로가 있거든요. 그 통로에서 바로 들어오면 돼. 그리고 이 땅을 오기 전, 올 때는 여기 말뚝이 하나 박혀 있어요. 여기에. 예, 뭐 고압 송류관 매설 지역이라고 말뚝이 박혀 있는데, 이 땅에 딱 위치한 토지입니다. 요렇게 바로 들어와진다라는 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은 잘 생기십니다. 금액대도 괜찮고, 위치도 나쁘지도 않고, 예, 뭐 차가 좀 지나다니는 거 신경 쓴다 하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패스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금액이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원래 철길이 있었는데 철길이 폐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철길이 없어졌어요. 예, 딴 데로 갔어요. 이사 갔어요. 자, 경계 끝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끝에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이 땅에선 마시멜로가 하나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렇게 돼 있는 토지를 안내해 드렸어요. 여기 요까지 차가 충분히 들어와줘요. 예, 약간 여기는 비포장인데 저쪽 밑에 여기는 이제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여기로 넘어가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내비치면 요쪽 편을 알으실 거예요. 여기 모량역이 있는데 여기를 알려줄 건데요. 제가 요 반대편에, 예, 요 고속도로 반대편에 집원을 알려드릴 거예요. 현장 올 때는. 그럼 그거 찍고, 예, 터널을 바로 통과해서 바로 나오셔가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금액 좋아요. 자, 옆에 물이 있고요. 옆에 물 있습니다. 여기. 여기 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땅이라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쭉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실 때는 여기 이렇게 말뚝이 박혀 있는 거 요거 보고 딱 이 땅을 찾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셨죠? 자, 이렇게 보셨고 나가는 쪽에 농기계 이런 건 당연히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차도 충분히 들어와집니다.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금액대 진짜 좋다. 그냥 주말 농장 세컨으로 쓰기에는 딱 좋다. 너무 커도 여러분들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딱 좋으니까 활용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에서 모량역 옛날 구역 여기 구역이 있거든요. 그 바로 뒤쪽에 위치한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눈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